이상적이고. 야,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은. 남조선은 차에서 기름 냄새 나는 게 아니라 향내 나는구나 이러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타민 설유입니다. 이지민입니다. 네, 우리 지민 언니 계속 스튜디오에서 봐서 너무 좋습니다. 아우, 저도 반가워요. 네, 아 우리 80만 원짜리 한 끼 해먹은, 야 진짜 이 몸에 20만 원을 혼자서 먹었다니 참 기절척공할 일인데. 네, 그 재미나는 이야기에 이어서 또 언니가 사실 처음에 한 곳에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것들이 네. 있었다고 하는데 뭡니까? 제가 사실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에 조금 관심이 있었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운전기사 하시면서 저를 좀 늦둥이로 낳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태우고 다니셨거든요. 아, 북한. 네. 와, 잘 사는 집이었네. 저는 이제 나중에 크면 운전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왜 북한은 여자가? 네, 군인 아니고는 여자 운전사가 많지가 않아요. 네. 아니 거의 없어요. 평양밖에 없어요. 네, 평양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버스기사? 맞아요. 네. 맞아요. 몇 명 없어. 구경하러 가잖아요. 지방산도 평양 맞아요. 올라가서 여자 운전을 이야!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맨 초기에 꿈이 아주 소박한 여성 운전기사였어요. 네, 한국에 오면? 아니죠. 그 어렸을 때 거기서부터. 근데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포기를 했고 뭐 여기 오면 여자가 운전하는지 뭐 그런 거 모르지, 몰랐죠. 근데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그때 비싼 밥 사주신 분들이 지금도 저는 그 차가 비싼 건지 뭐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고급스러운 시커먼 차에 아, 왜 우리 그 간부님들만 타고 다니시는 그 차에 모시고 저를 직접 문까지 열어서 열어주시고 그렇게 타고 갈 때부터 아 내가 옛날에 운전 그 차에 좀 관심이 있었지 운전기사가 되겠다고 했었지. 근데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언제 이런 차를 사서 운전을 타고 다니겠냐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밥 먹으러 갈 때 차 엄청 막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리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한민국은 왜 차가 이렇게 많은지. 맞아요. 차가 이렇게 많은데 다들 어디로 이렇게 가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많은 차들이 다 기름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제가 북에 있을 때 차를 왜 대절내가지고 이렇게 화주를 하셨구나. 네, 네, 조금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니고 돈이 조금. 많은 사람들이 화주해갖고 여러분 뭘 하냐면요 자기 차는 아니고 차를 돈 주고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사람들을 태워서 1인당 자 수업이 네, 차라 네, 그러는데 네, 맞죠? 수업이 돈 받는 네. 일이구나. 권력이 대단했네. 그렇죠. 보통 권력이 아니네. 아주 잠깐 한 거예요.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걸 할 때 기름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북한도. 비쌀 뿐더러 살 때가 있어요? 예, 주유소가 없어요. 뭐 평양 쪽엔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이나 저기 뭐 어디 라선, 진이주, 도예지들은 스단다라고 부르죠. 몰라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아빠는 알고 있었겠지만 제가 아마 주유소까지는 몰랐나 봐요. 회사는 다 개인이 팔아요. 저희 옆집에서 팔았거든요. 불법 아니에요? 그럼요. 창고에다가 그 불이 하나만 떨어져도 온 마을이 타는데. 네. 그래서 불법이었나? 하여튼 기름장성 북한에서 완전 아니, 그렇기도 불법. 하고 기름 나는 나라가 아닌데 기름이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맞아. 근데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법으로 그래서 길에 왔다 이걸 증명하는 거니까 불법인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처럼 뭐 소방시설 하나도 없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창고에다 넣고 그렇죠. 빨리. 창고에서 도라무통 에다가 이런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나 도람통이라고 하나 철통에다 이렇게 기름을 쏟아놓고 키로 떠서 팔잖아요 이렇게 그 막대저울에다가 이렇게 해서 키로를 떠서 팔죠. 키로도 또 탁 어떻게 해갖고 제대로 안 주잖아. 안 주죠. 10리터를 달라고 하면 9리터만 주죠. 근데 또 그런 집들도 여기처럼 간간이 있으면 기름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요. 맞아. 없어요. 가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면 그 주변 동네 동네를 다 돌아야 돼요. 수소문해서 타는 집이 없으면 그 동네 차 있는 뭐 권력이 있다던가 차 있는 집에 가서 비렁뱅이처럼 기름 구걸을 해야 돼요. 돈을 원가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또 저희 뭐 특산물이라도 좀 있던가 아니면 고양이 맞아. 담배라도 있던가 하면 요거 얹어줘야 돼요. 그냥 그 돈 그렇죠. 위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름 사는 게 내 돈도 사는데도 맞아.
을이에요. 막 비나 사정을 해서 막. 어, 맞아. 예, 그렇게 구입해요. 아, 근데 지금 이 말하니까 북한이 무슨 차가 이리 많아서 기름이 이리 귀한가 이런 생각을. 차는 없어요. 차는 없는데. 차도 없는데 기름도. 기름도 사기도 불편하고. 한국은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 많은 차들이 그 기름을 어디서 살까? 아, 빵통에다 넣고 다니나? 그거 빵통에 넣고 다녀도 기름 파는데 많단 소린데. 그쵸. 그러면 기름은 어디 가서 사야 되지? 그럼 솔직히 주유소 지나가면 거기가 기름 공급하는지도 그러니까, 몰랐겠다. 아, 봐야 알잖아, 그럼. 그렇기도 하고. 제가 나와서 한 1년은 거의 차가 없었어요? 없었죠. 어. 그리고 누가 나를 태우고 다녀요?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타면 솔직히 주유소를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제가 그때 한 8개월은 집순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집 동네도 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잘 몰랐죠. 그러다가 저희도 이제 차를 구매 중고차 바가지 흠뻑 쓰고 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탈북민들이 잘 중고차를 사서 처음으로 동해 바다를 가는데 바다도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나이 30 지나가지고 처음 봤어요. 예.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고향에는 시골 아이라서. 근데 바다를 가는데 아니 주유 걱정 어떻게 그래서 기름, 차 사 그때 그 애 아빠한테 물어봤죠. 야 기름 챙겨야 되는 얘는 무슨 소리야 기름을 왜 챙겨 그래도 책임성이 있어서 북한에서 그럼, 그래도 차를 아니, 좀 굴려본 여자인데 책임성도 있고 나 좀 놀아 그 좀 차 그래 놀았던 여자 북한에서 차도 기름, 굴린 여자인데 어디 가서 또 문득 드는 우리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잘 모르는데 그 가다가 기름 없으면 어떡하나 기름 없으면 어떡해 챙겨야 돼? 챙겼어 하니까 야 기름을 왜 챙겨 주유소에서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주유소? 주유소 본 것 같긴 한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기름 파는 곳이래요. 고속도로 가면서 몇 킬로 구간에 하나씩 있대요. 35킬로에서 네. 50킬로 구간에 하나씩. 아 그래요? 전 지금도 몰라요. 몇 킬로 구간인지는 거의, 몰라 관심이 없어서. 그 휴게소 거리가 35킬로에서 50킬로 중간에 꼬박꼬박 있어요. 몰라요. 운전은 하는데 그런 쪽을. 기름이 딱 떨어졌다고 빨간 신호가 뜨면 50킬로에서 70킬로 달려요. 그건 아는데. 달려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모르고 갈 수 있잖아. 네. 그러다가도 기름이 떨어져서 빨간불이 딱 들어왔을 때 고속도로에서 떨어왔어서 50km 달리면 그 안에 휴게소 나와요. 아, 행복하다 나. 그런 걱정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떨어졌다고 그쵸?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저는 벌써 100km 이상 남았다고 하면 넣어야 돼요. 저도 그래. 예. 한 번은 거의 뭐 50km 남았다 해서 막 가다가 서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진짜 두근두근 하면서 갔거든요. 야 언니 가다 서도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저는 가다가 정말 선 적이 있었어요. 아 친구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친구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보험사에다 전화했다나 어디다 전화했다나 맞아요. 아 그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본 적은 없어요. 와요 차가. 아, 그런다면서요. 차가 와요. 차가 와서 바로 가서 넣어줘. 그것도 돈도 안 받아. 1년에 3번인가 아니면 하여튼 3번인지 모르겠다. 근데 저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때도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어. 일정이 너무 급해서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해보고 싶은 욕망이 오죠.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보험 서비스인가 뭐 있어요. 그 서비스에 돈도 안 받고 가더라고. 어머 나 많이 행복해졌나 봐.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혁명수에 떨어져갖고 먹고 야, 살겠습니까? 정신 상태가 영 말이 안 돼요. 야, 근데 지금 그 말하니까 한국은 그 기름 다 어디서 네. 갑자기 나도 그 생각 그래서 이 기름을 저는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한 방울도 없죠. 네. 기름 나오는 나라는 아니 더군다나 북한보다 남한이 강속도 부족하고 뭐 이렇다는 걸 알거든요. 자원이 없죠. 네. 어디서 가져오지? 만일 가져오면 뭘로 가져오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랑 나오면 뭐 유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린지는 이해를 못했고 지금은 조금 알아듣겠는데 요즘 그 러시아 전쟁이 나서 기름값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처음에 외국에서 들여온다 해서 비행기로 실어오나? 뭘로 실어오나? 비행기 얼마나 싣는데 이 많은 차가 다 기름이 다 그 보장이 되나? 비행기 탔을 때도 나는 이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 기름을 가지고 이게 계속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 비행기가 날자고 해도 지가 가져가는 기름이 있는데 엄청 많은, 그 실어다 공급할 기름이 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전해들은 바로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가 터져가지고 그 유조선이 그러니까. 터져서 예. 그 몇 년도던가요? 그 근데 배 사실 안에서 터졌었잖아요. 배로 실어온다고 해도 배가 얼마나 커야 이 많은 차들을 다 맨날 기름을 넣어주겠는가 이것도 전 걱정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기름값이 올라갈지언정 주유소에서 기름 없어서 판매 못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번에 한번 요소수 사건이 터졌을 때 요소수가 못 들어와서 막 대란이 있었죠. 예. 그걸 보면서 기름 빵깡으로 또 채워야 돼. 근데 이번에 그 러시아 전쟁 나면서 또 기름 뭐 어쩌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나 기름 사놔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름 사놓으면 불법이라면서요. 예, 한국 불법이래요. 예. 근데 저도 예전에 기름값 막 싸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놓고 확 싶죠. 올라갔다 싸지면 사놓고 싶죠. 요거 몰래 빵깡통에다가는 안 받아주나 이 생각이 나긴 해요. 왜냐면 내가 차가 있습니까? 쌀 때 사다 놓고 비쌀 때는 집에다 있는 거 빵깡통을 엮고 싶은데 이게 다 불법.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빵통에다가 치러다 놔야 되나? 근데 불법이고 그것도 위험하다고 하니 그래 나 또 겁이 많아져가지고 예전엔 겁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게 겁쟁이로 나락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혁명성이 우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순수한 인간성이나 여유를 가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가?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나무로 어제 식수했는데 왜 뽑아갔어 이러니까 우리 동네 엄마 그랬잖아요. 내 안 뽑아가도 다른 년들이 다 뽑아갈 텐데 뭐 그럼까. 굶어 죽고 나무로 심어 뭐합니까? 밥 해먹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 오늘 당장 밥을 못해먹어. 아니 밥을 못해먹고 굶어 죽은 다음에 나무 있어 뭐해. 근데 그 말 맞다요? 언니? 그럼요. 아니 굶어 죽은 다음에 나무 있어 뭐하겠냐고 도대체? 내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라 지금도 보면 이렇게 저 예민아이들이 왜 저렇게 쓸데없는 습관을. 이게 왜냐면 기름값이 비싸질 때마다. 근데 요즘 비싸져서 살짝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기름 살짝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사실이 있으면 사실 하고 싶지. 진짜 사놓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게 이 예민하게 좀 고쳐야 되는데. 예, 왜 있을 때 장제해놓는 그 다람쥐처럼 우리가 막 그 뭔가를 갖다가 놓는 그게 생활력이라고 배웠고. 예, 맞아요. 그걸 못하는 여자는 그 살인살이 못하는 여자였죠. 맞아, 예. 맞아. 그래서 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화장실에 막 그 화장지가 빛이 되어 있으면 맞아. 왠지 그걸 우리 집에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아, 당연하죠. 요만큼이라도 다 돌려서 주마다 엮고 나와야. 예, 두둑질을 한 적은 없어요. 겁이 많아서. 예,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 마음은 있었어요. 맞아. 왠지 쟁겨놔야 될 것 같은. 예. 거기선 왜 그렇게 자꾸 다람쥐처럼 또는 뭔가 그 구석탱이에다가 갖다 넣는 습관이 있었는지. 예. 왜냐면 언제라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그 위압감 때문에 어떻게 하나 나는 살아남겠다 살아남으려는 그 생존 의식 때문에 탈북민들이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좀 맞아요. 생활의 습관이었어요. 맞아, 생활 습관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 많은 차들이 여러분들은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 라는 데 불만이 있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이제 뉴스랑 보니까 화물차 운전기사님들이 지금 남는 게 없으시대요. 예, 정말 남는 게 없으시대요. 근데 북한에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서는 돈을 주고라도 살 데도 없었어요. 차가 맞아요. 몇 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탈북민들은 돈만 있으면 기름 맞아요. 사는 거 걱정을 안 한다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자동차 문화. 그렇죠. 주유 문화에 예, 우리는 또 오늘도 놀라고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한 번 또 놀랐던 적이 있어요. 왜요? 아니 왜 우리는 차에 타면 무조건 휘발유 냄새 나야죠. 휘발유 차면 휘발유 냄새 나야 되고 목탄 차면 디젤 차면 디젤 냄새가 그렇죠. 나야 되는데 목탄 차면 끄스러운 냄새 나고 예, 우리나라 차는 타니까 향수 냄새가 나는 거 향내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 전 놀랐어요. 그러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차 안에서 왜 기름 냄새가 안 나와서 차를 딱 문 열어 했는데, 예, 타라고 하는데 기름 냄새가 안 나고 향내. 저는 지금도 향수를 안 쓰거든요. 근데 저한테서도 안 나는 그 향수 냄새가 차에서 나는 게 너무 신기했고 와, 그 감정이 엄마 나는 여잔데 나한테서 향기도 없는데 이 차에서 향기가 나네. 차에? 차 자체 내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네. 몰랐어요. 방향제를 쓰는 근데 방향제가 없어도 차에서 네. 기름 냄새는 안 나죠. 안 나죠. 안 나죠. 기름 냄새. 네. 북한은 차를 타고 와도 기름 냄새나 그 사람한테서. 운전 안 해도. 맞아요. 이제 보니까. 예. 네. 전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환상적이고. 야, 이러다 말아서는 행복은 남조선은 차에서 기름 냄새 나는 게 아니라 향내 나는구나 이러면서 차에 대한 로망과 그 신기함과 예, 그게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네. 이만큼 있었던 로망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나 무조건 산다 차. 그래서 사셨습니다. 오늘 운전하고 저희 네. 예, 이룰 수 없었던 꿈을 네. 이루
외로웠는데 차에서 디젤류나 휘발유 냄새가 안 나고 향내가 안 나더라도 그런 냄새가 안 나는 차를 타고 네, 돈만 있으면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네, 또 돈이 없어도 카드 할부도 돼요. 여기 네. 당장 없어도 다음 달에 예, 이제 월급 나오면 줘도 되는 걸로 미리 땡겨 쓰고 북한은 지나가다가 모르는 동네 가서 미리 예, 안 돼요. 현금에다가 예, 담배 얹어서 예, 특산물을 줘야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이 기름을 원하는 만큼 내 돈 주고 살면서도 사정사정하고 맞아 이렇게 살았는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닌 향내 나는 차에서 진짜 차에서 탁 내리지만 절대 휘발유 냄새가 나지 않는 우리들의 일상 기름 어디서 나오는지 댓글로 아시는 분들 댓글로 예민아이들 궁금증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